앵콜이다! 아니 멀리까지 왔는데 내 곡만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기다렸는데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앵콜곡으로 한 곡이 아니라 김용희 히트곡 메들리를 쫙 불러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니까 따라 불러주실 거죠? 네, 우리 언니 되게 좋아한다 자,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빠도요 그 둘이 사겨?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무초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고달아
선생님 감사합니다. 아, 여전하세요. 아, 너무너무 예쁘세요 아직도. 왜 막아요? 예? 왜 막고 있어요? 아니 아니요 여기 이쪽이에요. 예. 어, 막고 있을 것 같아. 앵콜 한번 할까요? 앵콜 하고 싶어? 아니 앵콜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해. 앵콜 세 번 시작! 앵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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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. 언니 세 번 시작!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언니래. 이제 끝났어. 어, 집에 가면 안 되니까. 저보다도 연세가 많은데도 언니라고. 어, 어쩌겠어. 언니는 언니지. 무대에서 잘나면은. 어, 그렇죠. 너무 예쁘지요? 예. 제가 어. 그 말에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약해. 자, 그러면 앵콜곡으로 어, 여러분들이 외쳐주셨으니까 메들리를 할까요? 그래요, 메들리. 언니가 힘 빼네. 나, 고구마 두 박스 주고 힘 많이 빼네. 제가 앞에 물러뒀어요. 앵콜 하시라고. 그럴까요? 예. 그러면 자 예. 저기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좋아하는 그 트로트 메들리를 한번 어, 좀 가보겠습니다. 어, 우리 음향실. 예, 여기에요. 이쪽이에요. 아, 이쪽은 다른 분이시고. 예, 네. 이쪽은 이제 저 다시. 그러면 여기 언니들이 지금 몸이 되게 근질근질한가 봐. 피아노 울고 막 그러니까. 아니, 3년간 쉬었으니 얼마나 근질근질하세요. 그렇죠. 때가 찼지. 때 풀어줘야지. 그죠? 어. 사지가 다 뒤틀려가지고. 예, 그러니까. 예, 여기 네. 계신 분들이 몸에가 근질근질한 것을 네. 풀어줘야 돼요. 때 맡겨줘야 돼. 그래야죠. 어. 예.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, 그러죠. 묵은 때 한번 봅시다.
드릴게요. 너무 잘하셨어요.